안녕하십니까. 김부정의 주절주절에 진행을 맡은 김부정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00010호. 아, 벌써 10호가 됐네요. 아, 10호가 됐습니다. 자, 연합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10호 이제 시작인데 100호, 1000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3일 월요일 00010호 김부정의 주절주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볼 거는, 아, 지난주 FMC에서 0.5% B컷 단행을 했죠. 뭐, 베이비컷 0.25로 가느냐, 아, B컷 0.5로 가느냐, 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0.5로 갔는데, 뭐, 0.25로 갈 때 또 0.5로 갈 때 또 케바케로 또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니까 갑자기 0.5를 내렸겠느냐. 아, 또 뭐, 0.25를 내린다 그러면 또, 아니, 이렇게 어리석하게 내려서 괜히 대응을 늦었다가 또 경기가 더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 회의하셔갖고, 0.5로 내리기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 주가가 어떻게 갈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 사례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 이것도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 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거의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8번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자꾸 미국 거를 보느냐? 아, 미국 주식은 거의 100% 저희 아 100%까지는 아니겠죠. 80% 정도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을 따라갑니다. 그 20%는 또 뭐냐? 우리가 분단 국가죠. 아직도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변수, 그리고 뭐 오너 일가의 변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대한민국 특색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가 한 20% 정도 영향을 준다 보고요. 나머지 80%는 다 미국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을 봐야 80%나 되는 그 어떤 확률로 미국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장을 봐야 우리나라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금리 인하를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33년 대공황. 아, 이때도 금리 인하를 한번 했는데 90% 하락 이후 300%가 상승했습니다. 아, 요걸 좀 말씀드리면, 작용 반작의 법칙, 아, 내가 공부들 했을 겁니다. 누르면 올라온다. 누르면 올라온다. 세게 누르면 세게 올라오고, 적게 누르면 적게 올라온다. 여기도 거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상승도 아주 크게 온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3년 대공황 때, 무려 90%. 만 원짜리 주식이 천 원이 된 거야. 제 통장이 1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 남은 거죠. 아, 멘탈 나가죠. 아, 진짜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 승리하고 존버하면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존버가 좋은 건 아닌데 요렇게 되면 금리 인하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존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존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는지 좋은의 나쁜의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근데 요 금리 인하 저는 무조건 버티기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손절 치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90% 하락이고 300% 상승.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시기는 얼마 안 나오는데 말은 뭐 그냥 한 줄로 끝냈지만 이게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3년에 걸쳐서 벌쳐질 수도 있고 날짜라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제 돈이 1년이건 3년이건 묶여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주식, 내 떨어진 주식 하나만 보고 기도메타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내 주식 좀 올려주게 하십시오. 이러고 앉았는데 다른 주식은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금이 적어든다. 그러니까 내 돈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손절을 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빨리 복구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묶여 있으면 그게 늦어진다 이거죠. 확률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존버가 답이지 않나. 케바케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957년 경제 침체. 이때도 있었는데 20% 하락 이후 20% 상승하였고, 아, 이거는 그냥 똔똔이네요. 아,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큰 경제적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 대공황이라 엄청난 있었고 경제 침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오일 쇼크, 아, 이것도 조금 큰 리스크죠. 아주 경제에 요 오일 쇼크 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이 역사적 사태에 대해서 이거 이후 90년도 저희
대한민국 IMF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일쇼크 이후 벌어진 환율이라든지 엔고 엔저, 강달러, 약달러, 뭐 아시아 국가들, 중국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어지는 계속 스트레스가 된다. 그게 환율 때문에 벌어진 계속 일입니다. 이어집니다 이게. 저 오일쇼크부터 저희 IMF 때까지 이후 이어진 벌어진까지 그게 서서히 다 연결돼 있고 돌아가더라고요. 아 저도 경제 경자도 모르다가 아 요즘 경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저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아 대박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1973년 오일쇼크 벌어진 일이 그걸 시초로 해서 경제가 이렇게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바뀌는구나. 아주 소름 20몇 년간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그때는 방송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좀 늘어날 텐데 아무튼 요거를 한번 설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주익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요거 듣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듣고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1984년 경기 부양. 아 그냥 요거는 25% 상승하고 끝났네요. 하락 없이.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큰 경제 리스크는 없었나 봅니다. 이날 1995년 경기 둔화 이것도 큰 리스크가 없었나 봅니다. 34%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경기가 연착륙해서 그냥 상승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25% 상승 34%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25, 34만 해도. 자 여섯 번째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아, 이때는 19% 하락 이후 28% 상승하였고 2001년 닷컴 버블. 60% 하락 이후 200% 상승. 또 말씀드렸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면 아주 많이 상승을 한다. 여기도 그 법칙이 나와 있네요. 60%가 떨어지고 아,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계좌가 200%가 상승했습니다. 이걸 또 보면 이 금리인하는 존버가 답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2020년 코로나19 34% 하락 이후 10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계좌가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100%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두 번 빼놓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상승은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다. 경기 신호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라는 걸 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위해서 수혜받는 종목이 있지만 그것들도 지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바이오 생물보험법 때문에 중국 견제하느라 만든 그 생물보험 때문에 바이오들이 지금 금리나까지 갑자기 막 호재가 겹쳐서 막 오르고 있는데 그 개별 종목이 오른다 하더라도 지수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 지수가 떨어지고 계속 돈이 빠지면 그런 호재에 있어도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평균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보면서 하락이 6번이 왔고 8번 중에 하락이 6번이었고 8번 다 마무리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 존버하면 상승을 하니까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바보처럼 그냥 존버만 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제가 무슨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의 대응책은 당분간 몰빵 금지를 하시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몰빵했다가 물리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고 손절치면 또 힘들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좀 여유롭게 하셔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0% 정도 현금 보유하고 내가 계좌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40만 원 현금 40만 원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 그리고 20만 원은 수익 또는 단기 투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방송에서 설명드리지만 그날 그주에 급등 섹터가 나옵니다. 주도 섹터가 나옵니다. 그 주도 섹터를 들어가면 먹어요. 잘 골라서.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이 멋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걸로 막 그냥 30% 수익 낼래. 이러면 욕심 부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 보기 없지만 저기 보이시지만 스윙 또는 단기 투자. 스윙 또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셔서 5에서 10%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주도 섹터에서 괜찮은 정배열이라든지 이런 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그래서 들어가셔서 5에서 10%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2, 3일 만에 하루 만에 될 때도 있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단타 친다 그러면 투기꾼 같고 넣다 뺐다 하면 돈 못 번다고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그냥 진정한 있어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뭐 맞습니다. 맞는데 가치주에 하는 건 저기 40% 하시고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점심값 정도는 벌어요. 일주일에. 하루 점심값이 아니라 그 일주일에 점심값 정도는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 방송 포함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막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그럼 장기 투자는 못 빼잖아요. 아까우니까. 못 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냅두고 현금 보유 40%에 요 수익 장기 투자 그냥 빼기 쉽잖아요. 60% 현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금리로 인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락할 때 바닥까지 보고 있다. FOMC에서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선언하면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을 다지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가 상승분을 보는 거죠. 그래야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돈의 흐름 환율 변화, 앵커리 트레이드, 각종 지표, 연준 발언 및 회의 이후 발표 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를 줘요.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폭락하는 와중에는 그냥 진짜 참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죠.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표들도 점점 좋아지고 연준에서 아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합니다. 뭐 이런 발표할 겁니다. 이번에 0.25% 금리 인하를 하지만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런 신호를 줘요.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가 폭락가를 계속 낮추는 거죠. 낮췄다가 맞추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좋은 주식에 우량 주식에 정말 잘 나가는 주식인데 이런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지만 앞으로 미래가 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자. 주식이 떨어집니다. 금리 인하 위에. 여기 뭐 역사가 말해줍니다. 8번 중에 6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8번 중에 다 8번 다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떨어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버티고 있다가 신호가 보이면 들어가서 수익을 최대로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금리 인하 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주절주절 대해봤는데요. 제 생각과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 제 이거 이제 요거 이렇게 지금 적은 건 다 팩트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 지금 유튜브 뭐 인터넷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금방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뭐 두 시간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냥 기도메타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제 주식 올라주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제 방송 들으시면서 또 저 말고 다른 유튜버님들 또 다른 또 리포트 많이 보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계좌를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월 23일 녹화 시간은 22일이지만 23일 00:10 김분영의 주요 방송 금리 인하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번 주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